저는 호랑이 띠 24살입니다. 생일은 비밀입니다. 알겠어. 신비주의 컨셉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1년에 한번 있는 수금 타임을 버리시게 되는 건데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예. 하나 그 사이버 세계에서의 아, 저 사이버? 세부의 탄생 일을 네. 아, 그거는 좀. 이게 저이기 때문에 는 비밀입니다. 300m B형입니다. 현재 B형. 어떤 게 엄마, 아빠, 동생이 있습니다. 아, 어떤 동생인가요? 남동생인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했기 때문에 되게 사이가 좋은 친구입니다. 사이가 좋은 형제 관계입니다. 인천입니다. 인천. 사장님과, 네. 예, 근데 인천에서 더 공개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인천을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 인천, 네. 알겠습니다. ENTJ입니다. 고양이가 세상을 구하다입니다. 이상한 거 많은데, 고양이가 세상을 구한단가? 구하단가? 아무튼 그거 둘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고양이, 저도 근데, 키운다면은, 강아지, 휴대폰, 아이폰이요. 아이폰 뭐예요? 아이폰입니다. 몇이지? 뭐좀 옛날 건데? 최신폰은 아니에요. 심이 아직 없습니다. 아. 특기, 분석하기입니다. 일단 장점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매사에 열심이고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맡았을 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최고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적인 분. 그리고 아, 뭐 노래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뭐 춤도 앵간짜고 사회생활도 괜찮고 뭐 요리도 좀 잘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책도 잘 읽고 공부도 나쁘지 않게 하고 그냥 뭐 네, 맞습니다. 다 잘하네요. 아, 그거를 거기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고정했어야지. 단점을 뭔지 모르겠어요. 단점 이과입니다. 네. 아, 면허 있어요? 언제 땄어요? 오, 3대요. 수능 끝나고. 아, 그럼 운전도 해봤겠네요? 아, 당연 해봤는데 예. 저는 사실 차를 저는 원래 운전하기보다는 택시를 죽을 때까지 타자 마인드라서 운전면허 따고 나서 운전해본 적은 없습니다. 있잖아요. 에? 이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습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코딩 때 되게 꿈이 많았는데 일단 공통점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약간 세계의 문제점 이런 거 논의하고 초딩 때 공원에서 그리고 환경 보호를 힘쓰기 위해서 고민 상담 카페에다가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예. 슬퍼요 이런 걸 쓰고 되게 약간 성량한 시민 같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와꾸님 영상을 보다가 그냥 봤는데 그냥 뭔가 심장이 설렜어요. 뿜거렸어요. 뭔가 나를 부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잘 운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약간 제가 해보고 싶은 좋아하던 일 남는지 안 보고 해보려고 제가 돈을 막 모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딱 기회가 와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해보고 아,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구나. 네. 아주 엄마 아빠는 축하한다고 외식하자고 하셨는데 방송하느라 못했고요. 그리고 친구는 축하를 해줬습니다. 몇명 알고 있는 친구들은 케이크에다 축하를 해줬습니다. 아, 네.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알고리즘에 시청자 그거로 떴었는데, 그걸 한번 봤는데, 중독성 있어서 몇번 봤더니 알고리즘에 점령이 돼가지고, 옛날에 유튜브로 그냥 보다가, 그 노가리 쪽그 영상이 재밌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독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 근데 처음 본 영상이 뭔데요?
처음 본 영상이 시청자 그 막은 일이 있어 이거요. 아, 어? 엄청 오래됐는데 그럼 뭐? 아, 아니다 아니다. 아, 그 나, 고등? 아, 그 영... 고등학생 때 막...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가장 재밌었던 건 마꾸님 재밌었던 거요? 아,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마꾸님 소리 예. 좋아서 그 마꾸님 실물 얘기가 언급될 줄 알고 결혼식 썰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가장 잘하는 거 리그 오브 레전드요. 아, 그거 티어가 어떻게 되셨죠? 저 브랜드 마스터요. 느끼는 건 겨울이고 보는 건 여름이요. 다 좋아합니다. 대부분 싫어하는 거 빼고. 오징어 젓갈이요. 씨 없는 청포도? 그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망고스틴도 먹어보고 싶어요. 네. 망고스틴이요? 왕뚜껑 김치. 아, 되게 많은데? 초코해몽이랑 은행 튀긴 거랑 그리고 냄새나는 거 곱창이랑 막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싫어하는 거 많은데? 홍밥이랑 아, 또 뭐 싫어하지? 도라지 무침이랑 아, 되게 많아요. 예, 예, 싫어하는 네.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일단은 슬프면 일단 그 순간에 울고 그냥 잡니다. 월 800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버거킹 와퍼. 소주 일단 맥주는 안 마시고요. 예. 그리고 소주는 두 병 마시면은 두 병까지는 정상이에요. 진짜로. 그때 이후로는 갑자기 툭 이렇게 됩니다. 아, 뭐 중간이 없네요. 아, 네. 아, 사실 한 잔만 마셔도 귀는 안 들리는데. 예. 네, 귀 안 들린 상태로 이제 들리는 척 하면서 마시는 거고 그때는 제정신이 되는데 이제 두 병부터는 정신까지 안 들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맥주를 안 드시다고 했는데 맥주를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소주를 드시지 마시고 귀가 안 들리면은 맥주를 드세요. 아. 네, 맥주를 왜 안 드세요? 아, 저 이거 그거요. 일할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고요. 일 안 할 때는 건강한 주스들 있잖아요. 스타벅스 보면 구석에 있는 거. 네네네. 그럼 건강한 주스 먹습니다. 지금 저랑 처음으로 공통점이 생겼네요. 거의 마지막 문제에서. 아, 진짜요? 예예. 일단 귀신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서워. 나쁜 사람들? 자, 이제는 네. 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 매력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연하는 이어볼 것 같고요. 예. 공감은 친구 같은 매력이 있고 연상은 또 약간 연상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예. 하나만 골라야 돼. 하나만이요? 예예. 두 개까지는 안 되나요? 아, 두 개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연하랑 연상. 아, 동갑은 약간 친구 같을까봐 오히려 특별함이 없을 것 같아서. 아, 네. 키요. 근데 키 180 막 185 막 이런데 목소리 막 세구야. 아, 세구야 왔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냥 조용히 하라 해요. 조용히 하고 그냥. 아, 닥치고 그냥 네. 닥치고 데이트. 오케이. 네. 제 이상형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인성. 인성. 인성이 가장 중요해요. 약간 말하는데 너무 생각이 애가 되면은 안 돼요. 배려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랑 개그 코드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 뭔가 아. 같이 네, 재밌었으면 좋겠어. 어떤 개그 코드를 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아, 약간 둘이서 약간 완전 인싸처럼 헤헤 이런 게 아니라 예. 둘이서 약간 조용히 낄낄거리는 개그 코드? 숭숭거리면서 네, 다른 사람들 모르게. 아. 네, 네. 둘이서 히히덕거리면서. 아, 그런 게 코드. 약간 알겠습니다. 세구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인터뷰 끝났고요. 네.